안녕하세요, 라덕순입니다. 라그나로크 온라인에 접속하고자 홈페이지를 켰는데 라그나로크 제로 관련 팝업이 떴습니다. 하지만 다른 신작 시리즈들과는 달리 17일까지 사이트조차 열리지 않은 상황. 17일날 오픈한다는 말에 유저들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막상 17일이 되어도 역시 또렷한 시간을 정하지 않아 막연한 기다림만 있던 차에 17일 오후 5시 조금 넘어 드디어 라그나로크 제로 페이지가 열렸습니다. 해당 페이지에는 일단 제로의 사전 신청과 미리 계정별로 한 개의 해안에 캐릭터를 미리 만들 수 있는 캐릭터 사전 생성이 있었습니다. 관심 있던 유저들은 레어한 닉네임을 미리 점령하기 위해 발빠르게 캐릭터를 생성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로에 대한 소개란이 있으나 사전 인터뷰한 내용과 다를 게 없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 뿐이네요. 그리고 라그 제로를 미리 맛볼 수 있는 파이널 테스트, 친구를 초대해서 여러 상품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도 진행 중이더라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라그나로크 브랜드 웹툰, 다음이랑 카카오에서 연재하고 있죠. 그리고 미디어를 볼 수 있는 란도 있었습니다. 또한 라그나로크 M, 라그나로크 포링의 역습의 콜라보 사전 예약 이벤트도 있으니 함께 기대하시던 분들은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혹 소식을 접하지 못한 라그 제로를 기다리는 유저분들, 아직 정식 서비스가 시작된 건 아니지만 원하는 닉네임을 생성해보거나 라그나로크 제로 페이지를 구경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덕순이도 지금 사전 예약하러 바로 갈게요. 안녕!